북유럽과 서유럽 그리고 중앙유럽, 즉 CNWE 지역이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관련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급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에 해당 지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최대 1조 달러의 규모의 암호화폐가 움직였는데요. 이는 전 세계 암호화폐 활동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규모입니다. 특히 디파이 거래량이 급증했는데요. 기관 투자도 증가했습니다. 2020년 7월 14억 달러에서 2021년 6월에는 463억 달러로 급증했는데요. 국가별로는 영국이 1,70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단일 국가 기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경제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중에 49%의 가치가 디파이 프로토콜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체인널리시스는 거래 단위가 높은 기관 투자를 중심으로 영국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체인널리시스의 암호화폐 활동성 평가는 이 체인의 트랜잭션의 가치와 리테일 거래 그리고 P2P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